조사 TV. 이곳은요, 남당항 가기 전에 어사노을 공원입니다. 뭐 그렇게 넓지는 않는데요, 한 10팀 정도 잡아갈 수 있는, 스텔스로 잡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공원이고요, 바닷가 바로 앞입니다. 여기도 이곳도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이 구비가 돼 있습니다. 이곳도 화장실이 깔끔하게 돼 있네요. 화장실이 돼 있고요. 여기 개수대가 있는데 개수대에는 물이 안 나올 듯한데요. 개수대는 물이 안 나옵니다. 몇 팀들이 차박을 하고 좀 많이들 빠졌네요. 여기도 버스 캠핑카 한 대 있고요. 바닷가 앞에서 텐트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텐트로 차박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공원이 저쪽까지 쭉 돼 있네요. 이렇게 캠핑하시면서 산책을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것도 바닷물이 들어오면 태크로 해가지고 멋있겠는데요. 지금은 물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쪽 바로 공원 옆에가 어시장입니다. 근데 어시장이 많이 상권이 죽었네요. 네, 지금 저쪽에 어민들이 뭐를 채취하고 계시네요. 여기서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쪽 그 앞에 보이는 쭉 길게 있는 산들이 저쪽이 안면도입니다. 안면도요. 저쪽 끝이 속동 전망대고요. 이것도 높지는 않지만 지나가는 길에 하루 정도는 차박을 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조용해서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한적한 곳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화장실도 있고 한적해서 좋네요. 이곳이 남당항인데요. 남당항 새조개 축제가 이달 말일까지네요. 이제 30일까지니까 새조개 드실 분들은 남당항에 직접 오셔도 되고, 또 이제 오시기 뭐 하시는 분들은 이 쌍둥이 횟집, 쌍둥이 횟집에서 택배를 시키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다 택배로 배달이 됩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남당항 쪽으로 캠핑을 와가지고 이곳을 들렸는데요. 네, 전국 택배가 다 되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게 되면 전국 택배가 다 가능합니다. 네, 이게 안성 쌍둥이 집에서 이곳에 오시면은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이렇게 준답니다. 와, 어우, 맛있겠네요. 보통 일반 식당들은 뭐 중국산 김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서는 직접 사장님이 직접 담그신 거를 손님상에 내보낸다니까, 이쪽 남당항에 오시는 분들은 쌍둥이 횟집을 찾아주시면은 아마 서비스를 많이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가TV 보고 오셨다가 하면은 서비스를 많이 해준다니까 많은 이용을 부탁드릴게요. 아우, 김치가 그냥 맛있겠습니다. 와, 이렇게 스키다시도 엄청 나가네요. 아이고, 이건 뭐 단호박. 아, 단호박. 예. 예, 예. 아, 맛있겠어요. 샐러드. 샐러드. 이렇게 나갑니다. 예, 이렇게 스키다시로 그냥 푸짐하게 나간답니다. 예. 그리고 저쪽 끝으로 가면 바로 바다를 보면서 드실 수가 있겠네요. 저쪽으로. 아. 저 넘은 죽도고요. 아, 저쪽 창 넘어오는 죽도. 아, 죽도를 바라보면서 휘안사라 새조개. 예, 예. 남당항에 왔으니까 제가 예전에 리뷰한 남당항 선착장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어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많이 오지는 않았을 것 같으네요.
네, 바닷가 쪽 이게 남당항 선착장인데요.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다 차박하시는 분들이네요. 이제 일요일이라 많이들 나가셨네요. 바로 바닷가에서 화장실이 있으니까 이렇게 스텔스로 차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화장실이고요. 남당항 선착장으로 가는 초입에 우측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쪽에 뭐가 있는데 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남당 노을 전망대입니다. 작년 3월 29일 날 완공이 됐네요. 얼마 안 됐네요. 딱 1년 됐습니다. 지금 저쪽에 남당항 초입에 선착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은 노을 전망대가 멋지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노을이 저쪽 산 쪽으로 노을이 지는데 멋있을 것 같은데요. 노을 전망대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바닷물이 나가고 있는데요.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는 뷰가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남당항에서 이곳으로 들어오면서 도로 우측으로 공간들이 파쇄석으로 된 공간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차박을 한 두세 대 정도 산 밑에 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차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노을 전망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노을을 보시면은 멋질 것 같습니다. 저쪽 보이는 섬이 죽도입니다. 죽도. 이곳이 남당항 선착장이고요. 해변가에서 말을 타는데 보기가 좋은데요. 저희는 간월도의 어리굴젓점 사러 이곳에 왔습니다. 어디 맛있어요? 낙지 장난을 쳤죠. 조개젓 국산 여기. 이게 어리굴젓인가? 어리굴젓은 어떤 거예요? 아, 여기 어리굴젓. 네. 여기 얼마씩이에요? 만 원이요. 아, 만 원. 어리굴젓 좋아하시는 분들은 간월도에 한번 오시면 사가시기 바랍니다. 하나 만 원짜리 하나. 저쪽 보이는 곳이 간월암입니다. 여기가 간월도 간월암 주차장. 저쪽 산 위가요. 자, 벌써 냉이가 나왔네요. 오, 냉이가 벌써 나왔습니다. 야, 냉이, 벌써 이렇게 냉이를 많이 캤습니다. 야, 벌써 봄은 봄인가 봅니다. 이렇게 캠핑 오면은 주위에 혹시 이게 냉이 같은 거 있으면 냉이국도 끓여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지 바른 곳은 벌써 냉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 조가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